마음의 맛있는 집밥 이야기 시작합니다. 네, 이날은 냉장고에 있던 각종 야채와 소세지를 볶아주었습니다. 네, 잠시 볶아둔 소세지를 옆으로 옮기고 된장찌개 끓일 건데요. 이날은 참기름 약간 두르고 양파 넣어서 살짝 볶아주었어요. 네, 된장도 함께 넣어서 볶아주었습니다. 된장찌개를 매번 똑같이 안 끓이고요. 어느 날은 이렇게 고추장, 된장 반반 볶기도 하고 파를 볶아서 해주면 야채만으로도 맛있는 된장국이 되더라고요. 호박, 감자, 양파 넣어서 끓여주고 저는 두부도 함께 미리 넣어주었어요. 두부에 간이 잘 배면 그것도 맛있더라고요. 모자란 깊은 맛은 참치액을 좀 넣어주었습니다. 소세지 볶음에 고추장, 고춧가루, 간장, 설탕, 그다음에 케첩, 네, 파마늘 같이 넣어서 볶아줍니다. 맛있겠죠? 여기에 나중에 통깨만 올려서 내면 될 것 같아요. 달짝지근한 소세지 볶음 완성됐습니다. 네, 상추 겉절이 같이 샐러드를 한국식으로 버무려 봤어요. 간장에 식초, 설탕, 고춧가루, 네, 이렇게 넣었습니다. 마늘 좀 올려줘도 괜찮고요. 새콤달콤하게 네, 고춧가루까지 넣어서 네, 한국식으로 샐러드를 무쳐봤어요. 새콤달콤 맛있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접시에 올리고 그 위에 참기름을 한 바퀴 쭉 돌려주고 먹으니까 한결 고소했습니다. 된장찌개가 맛있게 끓고 있네요. 입맛 없을 때는 정말 된장찌개가 최고인 것 같아요. 이날은 또 간편하게 먹기 위해서 만둣국을 끓였는데요. 만두가 몇 개 안 남았더라고요. 떡도 없고 그래서 그래도 좀 허전해서 네, 각종 야채 또 넣어주었고요. 또 냉동 새우도 함께 넣어주었습니다. 간편하게 끓일 때는 국물에 참치액으로 국물 내고요. 만두 넣어서 끓이다가 계란 풀어서요. 계란 올려줄 건데 이때 계란에다가 참기름 약간 둘러줍니다. 끓는 만둣국에 계란을 넣고 휘 저으면 국물이 굉장히 탁해져요. 만두가 몇 개 안 남았기 때문에 계란을 두 개 넣었거든요. 그래서 계란을 위에 얹어주고 젓지 않고 그대로 끓여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뜰 때 한번 저어주세요. 그러면 국물이 깨끗하고 네, 계란도 몽글몽글 맛있게 부드럽게 익어요. 네, 근사한 그릇도 한번 꺼내어서 한번 담아봤습니다. 간편한 한 끼가 되었네요. 네, 먹을 때 후춧가루, 김가루 올려서 간편하지만 근사한 한 끼가 되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감탄을 하고 그래. 그렇게까지. 아이 그래. 너무 그러면 안 돼. 맛있잖아요. 맛있는 거 맛있다 그래. 맛있어요. 호박 김 완벽하다.
반두를 반을 쪼개서 Thank you.